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김하람 학생이 미리 만들어 놓은 스카이워라는 미니게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는 준우, 가람 동생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순서대로 인사할게요. 준우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청석초등학교 4학년 성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청석초등학교 5학년 김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가람입니다. 예, 목소리를 약간 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쪽 멀리 있는 친구들은. 자, 이제 캐릭터를 잠깐 보고, 이 미니게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작자 김하람 학생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죠? 일단은, 그곳에는 아이템이. 아,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게 같이 이동하면서 봐야지 되니까. 네. 일단은 이 게임은 몇 명이 참가하는 거예요? 일단 두 명씩이고요. 예. 움직이지 마세요. 캐릭터 움직이지 마세요. 요 메인 화면 봐주세요. 예. 두 명씩. 두 명이 싸우는 건데. 네. 세 명의 참가자가 있으니까. 부전승으로 부전승을 한 명 올릴 거죠. 좋아요. 그럼 여기서 대기를 쭉 해주시고. 세 분 다 메인 화면 봐주세요. 지금 스폰 포인트 옆에 있는 이 발판 스카이워라고 되어 있는 걸 밟으면 이동을 하죠. 네. 이동한 곳에서 게임 진행 전에 이걸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죠? 이게 클론 버튼이죠. 그죠? 네, 클론 버튼인데 좀. 모관하는. 아, 맞아요. 그리고 이건 뭐죠? 그거는 거기 앞에 있는 선이 내려갈 거예요. 아, 여기 출발점 이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누르면 열리는 그런 구조네요. 네. 딱 누르면. 못 나가면 안 되죠. 그죠? 타이밍이죠. 예, 타이밍 딱 맞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그냥 쭉 가요? 네, 그 다음에 그 점프를. 아, 이 점프맵. 문을 열고 나가서. 못하는 사람은 돌아. 아, 이렇게 빠지네. 빠지네요. 지금 선생님은 다행히 게임 모드가 1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모드라 안 죽지만 못하는 친구들은 빠져 죽거나 아니면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삥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점프맵이 빠르죠. 아, 그러네요. 이렇게 시간 지연을 가진 이유는 이 발판을 빨리 밟으면 유리해지나 봐요. 네, 그 발판을 밟으면 하늘에 있는 섬의 중심으로 이동할 거예요. 아, 그래요. 섬으로 딱 일단 이동했네요. 이동했는데 아하, 그러네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두 개의 하늘 섬이 있는데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좀 불리한 그런 구조네요. 그래서 저 앞에 시간 지연을 갖는 일종의 정말 짧은 달리기 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이쪽에 올라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뛰어서 야생을 하면 돼요. 아, 야생. 그러니까 생존을 하고 아이템 만들어서 뭔가를 하면 된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결론은 싸운다, 둘이. 네. 그리고 가뭄비 나무는 캘 수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불타는 나무는 점프맵이요. 아, 점프맵 캐도 되지만 캐다가는 위에 있는 상자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 올라가는 게 제일 먼저네요. 네. 열어봐도 돼요? 네. 아, 검. 좋아요. 이쪽에는 검. 그리고 바닥에도 있어요. 아, 바닥도 있지만 바닥은 안 보여줄게요. 바닥. 예, 반대쪽 성도. 아, 여기도 똑같이 검이네요. 네. 그건 네. 똑같아요. 아이템은 주어지는 건 똑같아요. 아, 그러네. 그렇죠. 네. 그래야죠. 나무 크기랑. 그게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숨겨진 뭔가가 있나봐요. 네. 아,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게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 보여요. 못 볼 수도 있어요. 눈사비가 약한. 그래. 그러면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부전승을. 그렇죠. 부전승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를 예전에 하늘을 보거나 정면을 보거나 땅을 보는 거 요걸로 결정하기로 했죠. 네. 예. 가위바위보 순서대로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늘 정면 뭐죠? 아래요? 그렇죠. 하늘, 정면, 땅. 가위바위보. 그러면 가위바위보. 아, 그렇죠. 예. 순서대로 할게요. 자, 화면 밖으로 이동하지 마세요. 누가 이동했어요? 네. 아삭공사? 아, 좋아요. 딱 서요. 일단 정면을 보고 서신 다음에 선생님이 가위바위보 하면은 딱 해주면 돼요. 알았죠? 네. 자, 준비. 가위바위보.
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삭07 준우 네. 가위를 냈네요. 다른 친구들은 바위를 냈는데 네. 그럼 두 명이 다시 한번 가릴게요. 준우는 기다리고요. 준우는 옆으로 빠져주세요. 네. 아우 좋아요. 자 준비 가위바위보. 어, 폭력 쓰면 안 돼요. 폭력 쓰면 안 돼요. 예. 아, 섭섭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계가 어찌됐든, 그래도 이. 남학생이 그 부정상해. 어우, 대단한, 이거 뭐예요? 속일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젠틀맨 다운 모습부터. 아, 그러다 가면 아예 영상이 파괴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가람이가 부전수로 올라간 거예요? 저 주로부터 할게요. 예. 순서대로 하는데 발판을 밟고 넷다 이동하고요. 선생님도 같이 이동하고 네. 일단은 문을 열고 선생님하고 가람이는 나온 다음에 시작할게요. 일단 이동을 각자 해주세요. 맞습니다. 가람이랑 선생님은 울타리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세요. 아죠? 가람이 들었어요? 네. 예, 열리면 밀지 마세요. 아삭02가 주는가요? 나가주세요. 아삭02가 주는가요? 07하고 07이 준우예요. 아, 01이 가람이고 저 안에서 제가 볼게요. 예. 네. 선생님은 위에서 카메라 역할을 쭉 할게요. 네. 가람이는 절대 게임에 참여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네. 알죠? 예. 자, 선생님 준비. 근데 누른 사람이 게임으로 원으로 가도 돼요? 뒤로 와요, 뒤로. 선생님 게임으로 원으로 가도 돼요? 아니요. 여기 있을게요. 예. 좀 기다려주세요. 지루해 또. 아, 근데 예. 시작할까요? 제가?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가람이가 눌러줄 걸 그랬네요. 네. 가람이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들어. 예. 가람이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 누가 나왔어요? 다시 눌러서 눌러줘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눌러줘요. 예. 다 들어가고 자. 지금은 하람이랑 준우는 울타리에 딱 서서 준비하고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가람이가 딱 누르는 거예요. 됐죠? 아 가람이가 시작하면서 눌러줄까요? 네. 예, 좋아요. 준비 시작. 아, 야 대단한 속도로 지금 켜 나왔어요. 말 그대로 차고 나왔다는 느낌으로. 예, 좋습니다. 과연 여기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근데 누가 지금 불 타고 있어요 저요, 지금? 저요. 먼저 왔는데 아쉽게도 불에 지금 불이 옮겨 붙었어요. 아, 불이 안 꺼져. 준우도 옮겨 붙네요. 불이 안 꺼져.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불이 왜 안 꺼져요? 그거는 모르죠. 이걸 제작자의 의도대로 예, 우습게 보고 불난 나무를 잡으면 죽는다. 이거. 아, 아니요. 이거. 아, 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 눌러 줘. 처음 한 번만 예, 한 번만 가람이가 준비 시작하면서 열어주는 거고 그 뒤로는 계속 열어주면 돼, 그죠? 가람이가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삭04 먼저 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삭04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불탄 나무를 오르지 않고 바로 점프를 해서 상자로 갔어요.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예, 준우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저기 있다. 난청 내가 여기다. 아 이미 활까지 꺼냈어. 활이 어디 숨겨져 있었나 봐요. 제가 아 그러네 여기 딱 숨겨져 있네요. 내가 네. 좋은 곳이에요. 제가 딱 제작 미니 게임을 제작한 사람은 힘들게 만들지만 두 가지 큰 걸 얻죠. 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버렸어요, 재밌게 저. 하기도 하고 자기도 잠깐만요 저 저거 버렸네. 예 그건 이제 부수적으로 그렇게 재미도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거 두 가지 뭐냐면 제가. 예. 제작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유리한 상황을 가장 많이 알 수도 있고요. 제가 죽였어요. 끝났어요? 네. 첫 번째 경기는 그럼 이건 그냥 죽이면 네, 김가람 학생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 주세요. 네. 우후. 다시 들어가 주시고 일단 제가 네. 잠깐만요. 근데 상자 상자 아이템을 줄까요? 클럼 그렇죠 당연히 그것까지 다 우리 되는데.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일단 클럼부터 해주세요. 하람 학생이 네, 됐죠. 네. 아, 클럼 됐죠. 이제는 준우 학생이 아이템 클리어 준비 좀. 시작하면서 눌러야지 돼요. 네, 아이템 클리어 할게요. 네. 아 저랑 가람 학생이죠. 네. 준우 학생이 이제 잘해줘야지 돼요. 네. 그죠? 준비 시작.
어, 가람 멈췄어요. 아, 저거 멈췄어요. 예. 내가 좋은 것 갈 거다. 안 돼. 아, 괜찮아요. 이제는 준우가 계속 챙겨서 열어줄 거예요. 네. 다시 오면 돼. 근데 어떻게 화를 두 방에 두었지? 그러게. 준우한테. 그, 아,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도 당연히. 빨리 문 열어. 여기 그리고 여기에는 지하에 집이 있어요. 집이. 아, 지하에 집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못 올라가요. 아, 한번 열면? 네. 거기 어디에요? 죽어야 돼. 수영아 간대가, 아, 하늘이랑 간대가 어디에요? 이름은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어차피 늦었으니까 반대쪽 섬으로 가지 말고 하람이 형이 있는 섬으로 그냥 가버려. 아, 싫어요? 좋아요? 여기 집에, 집이 있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주 좋아요.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어. 아, 아이템은 없는데. 아, 아이템 없는데? 아, 활전을 하기에 좋은 그런 구조네요. 그리고 저기 반대편에 아래쪽 보세요. 예, 아, 상자까지 있어요. 거기 황금 상자가 있어요. 어, 황금사가 하나. 예, 이거. 아, 뭐야, 아우, 이럴수가. 승패가 났습니다. 지금 누가 이겼어요? 저요. 앞뒤로 화살을 꽂고 있는데도 이겼어요. HP가 5 남았네요, 5. 그죠? 아, 대단한데요? 이게 죽으면 바로 끝이. 야. 죽으면 바로 끝이에요. 일단 엔딩을 한번 할까요? 네. 근데 이거 죽으면 바로 끝이죠. 아니. 아, 뭐야? 아이씨, 나를 못 죽이는데. 예, 여기 잠깐 쓰세요. 어, 싸우면 안 돼요. 어, 막 싸우네요. 막 오자마자 막 싸우는데, 어, 이럴 수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나에겐 쿨타임이 존재하지. 나에겐 쿨타임이 한 게 존재하지. 어, 아삭 공사가 이겼네, 결국. 와봐. 인사를 해야지 되는데. 네, 인사할게요. 예, 다시 이쪽으로 부를게요. 인사하세요. 네. 예, 다시 이쪽으로 하지 부를게요. 마! 예, 나 죽어.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고슴도치가 됐어요, 고슴도치. 장신도 하지 마요. 세 마리의 고슴도치. 왜 저도 고슴도치예요? 아니네요, 저 하나만. 하나 정도밖에 없네요. 털이 다 빠진 고슴도치가 지금 떨어졌어요. HP가 1 남았네. 1. 어우, 대단합니다. 이제 정말로 인사하죠, 인사. 네. 예, 다 모였어요?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이게 경기가 의외로 좀 짧게 금방 바로 끝나긴 했는데. 회자 먼저. 예. 진짜 고슴도치야. 이거 뭐 오케이. 지금 상황은 PVP를 한번 더 해야지 될 상황인데. 아니요, 괜찮아요. 더해요. 그럴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우리 PVP를 한번 더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아삭 공채씨. 아니 기다려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아니 근데 이거 검 말아. 검이랑 조끼랑 싸우고 싶어. 네. 아니 시작 아니. 시작. 아니 뭐 이러면은 본인들은 재밌는데 보는 분들은 아 도대체 뭐 하나 이렇게 할 텐데. 여기다가 어 우리 테스트 영상을 하자고 같이. 네? 그렇게 놀지 말고. 네, 알겠어요. 같이 찍자고요. 네. 일이 오는데 예, 지금 공격하지 마요. 서로. 네. 공격하지 마요. 네. 아이템을 일단 클리어 할게요, 한번.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어, 잠깐만요. 아, 필요 없다고. 알았어요. 아, 필요 없다고. 아, 필요 없다고. 지금 치면 좋겠지? 아, 필요 없다고. 그만하라. 아, 진짜.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떡해요? 아, 지금 동일한 조건, 피 없는 사람. 저. 다 찾죠? 다 찾죠, 이제? 네. 예. 아니, 하지 마요. 기다려요. 지금 누가 또 있어요? 어, 피가 이렇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하려면 때리면 안 돼요. 멈춰요? 멈췄죠? 네. 검 들고 할 사람. 저요. 아, 저 말고. 지금 무기가 세 가지예요. 검, 도끼, 괴. 네. 저 활요. 아,
저 곰이요. 저 도끼요. 아니 괭이요. 괭이가 먼저 곰이 잡아요. 아 저 그럼 괭이부터 던질게요. 아니 저 도끼요. 괭이? 도끼부터 던질게요. 저 곰이요. 아니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저 곰이요. 아사공칠 누구예요 지금? 계속 방해하는 사람 누구예요? 공사만 옆으로 떨어지세요. 공사한테 던질라 그러는데 공사 옆에 누가 계속 붙으면 안 되죠. 예. 저 곰이요. 도끼 줬어요? 검? 저 곰이요. 둘이 가위바위보예요 그럼. 이렇게요? 이렇게. 예 그렇죠. 가위바위보. 아. 지금 아사공칠이 이겼어요? 네. 아사공칠이 검이에요? 어디 네. 가요?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아사공일은 괭이. 근데 네. 괭이가 왜 속도가 좋아? 괭이가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가 네. 진짜 빨라요. 검에 비해 1.9 업데이트에 비해서. 맞아요. 업데이트 여기서 처음... 하는데 저 배고픔이 담았어. 정말 그런데 세 명이 동시에 막 싸우기 시작하면 누가 센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토너먼트로 하죠. 네, 토너먼트로 하죠. 이번에도 가위바위보예요. 제가 나갈게요. 가위바위보. 안 돼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아직 가위바위보예요. 네. 다시 비겼어요 지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아, 예.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가람이가요? 아, 선생님이에요. 아, 예. 준비 가위바위보. 또 비겼어요.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왜요? 지금 아사공사만 보쟁이를 했기 때문에 둘이 이겼어요. 아 뭐야. 이긴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걸로 하죠.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괜히 갔다 그냥 계속 때려요 계속. 아 난 바치러 갔어. 광클이 지금 바치러.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네. 예. 시작. 광클이 형. 그렇지! 괭이의 힘이 있어요. 갈다 말고 막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괭이가 공격력이 몇 시각인가? 아 1밖에 안 돼요. 근데 속도가 4예요. 속도가 4기 때문에 아이고 졌네요. 아 진짜 예, 역시 속도는 빠른데 아니 아까 한 번 짧았었는데 실제 많이 나왔는데 좀 실제 좀 아 지금 방송 중에 해줄 수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아사공사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사공사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아까 피가 짧았을 때 피 좀 많이 나왔었는데 들어가세요. 준비 저 피 다 났어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늦게 한다 이게 준비 시작. 와요. 그래도 검인데. 일로 와. 일로 와. 그래도 검인데. 일로 와. 그리고 이게 약간 확인이 안 될 수도. 이럴 수가. 도끼가 이겼네. 저도 한 번 더 할래요 저. 그 이번에는 괭이랑 도끼랑 바꿔봅시다. 그럴까요? 와 전화를 한번 받고. 네. 여보세요. 끝났어요. 예, 그 지금 그거 그냥 우리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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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와요 다 나와. 다 준비됐지 이제? 네. 준비됐어요? 네. 무기 다 들고 있어요? 네. 황금 사과를 하나씩 줄게요. 네. 네? 황금 사과 하나씩 먹어요. 네. 황금 사과 없어요. 저 황금 저도 없어요. 누가 세 개 먹었어요? 저 아닌데. 아 형아잖아. 나요. 예. 그러면 황금 사과. 황금 사과 두 개 먹었어요. 하나 더. 지금 빨리 먹어요. 가람. 저 없어요. 아, 여기. 저 없어요. 됐죠? 황금사과. 아니 기회는 충분히. 저 황금사과 없는데. 근데 황금사과를 던지면 빨리 그걸 잡을 생각했는데 그냥 없어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야, 다시 한번 던질게요. 황금사과 내가. 예. 이번에는 바로 와 있네요. 좋아요. 황금사과 다 먹었죠? 네. 제 피 몇이에요? 다 찾죠? 체력 다 24 맞죠? 있어요. 동일한 체력이에요. 아사공이 먹어봐요. 예, 동일해요 이제. 네, 아직. 동일한데 지금. 아사공이 안 먹는데. 왜? 금사과 먹을 거야. 아니에요. 지금 먹었나요, 이제? 그리고 황금사과의 그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 지금 누군가가 황금사과를 먹는 척만 하고 들고 있는데 좋아요. 자 시작 바로 시작하는데 세 명이 그냥 같이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지금 전화 왔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과연 검과 도끼가 먼저 붙었어요. 야, 괭이는 뒤에서 구경하고. 야, 이런. 뭐야, 얘 왜 안 죽어? 잘 싸우세요. 선생님, 얘 안 가요. 얘 사기예요. 검과 도끼.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전에 준우 학생이 검을 들고도 졌는데 그거는 체력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야야야. 트레랑 공격. 도끼야, 나 핑이 없어. 트레랑 공격. 나 도끼야 좀 어쩜. 대단합니다. 아, 나도 이거. 없어. 나 즐거워. 나 지금 공격 즐거워. 내가 많이 깠다. 땡이 이거요. 예. 제가 보니까 홍준호 학생이 처음에 황금사장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갈미도 아니 근데 선생님 쭉 봤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준호 학생. 아니 제가 전에 피가 계속 짰는데 쟤는 하나도 안 나요. 아 제가 쟤는 나중에 한번 영상 봐봐요. 이기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야, 눈빛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 와, 인사합시다. 한번 바꾸고요. 너무 약해. 치열해 지금 너무 치열해. 빠진 우리 인사합시다. 약해 빠진 거야. 너 약해 빠진 개냐. 아 인사합시다. 좋아요. 아 바치라 와봐 얘들아. 자 그만하죠. 이제 여기 모이세요. 여기서 도끼를 선생님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도끼 네 모이세요. 우리 인사하게 1대1로 도끼 이긴다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하기 때문에. 자 예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준우 학생의 그 눈빛을 한번 보시고 네 이겼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죠. 자 화면 보고 대표로 누가 인사할래요? 저요. 자 셋 다 동시에 화면을 보고 손을 흔들면서 안녕이라고 한번 말할게요. 자, 준비 저... 인사 지금 인사 못하면 끝이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